적을 찾아낸다. 방벽 씌웠습니다. 가세요. 여기로 뭐야? 잠깐 멈추지 마세요. 내 눈으로 봐. 영웅님, 일어나세요. 아하, 그게 스킨이 나한테 없는 스킨이면은 투명으로 나가고 있는 스킨이면 보이고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반사된 적이 없어서. 아씨, 이것도 못 올라가냐? 뭐 한조 왜 이러냐 이거? 겐지는 올라가지 않나? 영 이번 똥 싸네요. 아누비스는 잘 안 해봐서 이게 딱히 포인트를 모르겠지. 보이지 않는 것을. 오 카비. 아, 부탁 개쎄네. 영웅이 죽지. 이번에 전방에 저 포탑. 발사. 저 포탑을 용으로 잡아야 돼. 범의 굴에 들어가야 범을 잡는 법. 이거 그러니까 거점 점령 말고 호위 수송하는 그런 맵이 한조가 좋은 것 같아. 증표를 남겼다. 전방에 저 포탑. 기반 전술. 저 포탑. 오카비오 왕아 테큐 크랙. 아, 나 지금 제용은 어깨 잡았다. 모두 발사. 끝났네요. 열일 아니었어. 준피의 금 터치는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솔직히 맞췄을 때의 그 쾌감은 한조만 한 게 없어. 맞췄을 때 쾌감은 진짜 한조가 최고고. 아니 한조는 상대가 더 잘했는데 팀이 우리 팀이 더 잘해서. 막 공중에 막 팔아 떠다니는 거. 제일 진짜 손맛 지리는 순간이 파라가 공중에 팍 떴어. 옆에 메르시까지 있어. 근데 내가 지붕에서 떨어져 내리 낙하하면서 그것도 낙하하면서 풀차지를 딱 날렸는데 파라 머리에 꽂히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한번 하면은 진짜 야, 이 맛에 한조 하는구나. 위도우 같은 거는 그런 맛이 없거든. 상대는 올라가고 난 떨어져 내리는. 수비에서 한조 하지 마세요. 예, 진짜 별로야. 근데 딱히 뭐 할 게 위도 제냐타? 아 맥클이어서 별로일 것 같은데. 차라리 리프 할까? 시리 내르시? 힘내! 할 수 있어! 제냐타 하자.
진정한 자. 왜냐면 상대가 한조를 할 수 있거든요. 한조 또 하 슈퍼 하드 카운터가 또 이게 그거니까. 감사드리. 제나타니까. 한조 한조한테 풀샷 맞아도 얘 안 죽어. 어때요? 꿀이죠. 체력이 150이라서 위도우는 한 방만 죽는데 얘는 안 죽습니다. 적의 공격까지 30초. 네, 이 캐리 여자예요. 오로지 승리만 생각하시오. 비군이에요, 비군. 대비는 불가능하다고 여기시오. 목소리는 성대가 나가서 그렇고요. 평온을 받아들이시오. 4, 3, 2, 1. 공격의 시작입니다. A 거점을 수리하십시오. 반성화! 왜 나가냐 쟤. 치유가 필요해. 어 씨. 야, 포차 몇 대 맞았다고 이래 씨. 내 시스템이 소리되었어. 이거 찾아. 포차. 지금 주저하면 패배에 무릎 꿇을 것이오. 그대 마우스 언니가 미치의 몸을 맡겨라. 발차기가 맞은 건 아닌데 발차기가 맞은 건 아닌데 좀 멀어 야 히야. 힐을 주려면 좀 가까이 있어야 돼. 야 먹힌다 뭐 기지 먹히라 기지. 공격기가 거의 준비됐습니다. 공격기가 준비됐어. 공격기가 준비됐습니다. 이것도 너한테 보시지? 아 무적! 아, 아 어디로 절로 왔구나. 아 이거 뚫렸다. 순간 이동기 가동. 빠르게 움직여요. 적의 공격이 멈추고 순간 이동기가 하늘에서 정의가 필요해졌습니다. 아 궁 눌렀어. 아 이거 씹혔어 씹혔어. 하늘에서 딱 듣고서 썼는데
아니야 눌렀어. 눌렀는데 동시에 죽었어. 동시에 시전 시간 딱 나오자마자 죽었어. 얘는 근데 피가 너무 약해서 뭘 해도 위도우 뽑았나라 소리가 나와. 뭐지 위도우인가? 체력이 막 맨날 아니 왜 아래서 놀아다녀? 야야 뭐야? 야, 나 금메달이야, 왜? 야, 정신 안 차려, 딜러들? 아, 굴!
팀의 정크렛 누구지? 아, 저 정크렛인전. 정크렛이 뭐 겐지 오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게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이게 우리가 왜 명장면이야? 겁나 빡센 것. 탁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띵잔 띵장띵. 띵장띵. 볼스카야 인더스트리로 떠납니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인더스트리 공격? 근데 궁극기를 쓰려고 해도 애들이 각을 안 주니까 쓸모없어요. 나 혼자 살라고 궁 쓰는 거는 진짜 쓸모없지, 안 그래?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살라고 쓸 때는 그냥 메이 빙벽이지 뭐 그게. 움직이는 빙벽. 어? 움직이는 메이 빙벽 아니야. 겁나 쓸모없는 거. 죽음에는 부활시키는 거야. 한 명 부활시키는 건데. 영예에는 원이 따른다. 폐줌 위도. 폐줌 그게 사실 별로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냥 줌 킬 때 정신사 나와서 하는 게 나은데. 야 이제 공안조라고 뭐라고 하면 그 문제 있는 거야 그 사람이. 한조는 오히려 공격이에요. 수비 안조하는 사람 욕해요. 위도우하지 왜 그거 있냐고. 그러니까 수비 안조도 한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공안조만 못하지. 공안조를 하면은 일단 재미가 있어요. 왜냐면 팀원이 나가 뒤지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도 되거든. 수비할 때 근데 다르잖아. 뚫리면 계속 뚫리니까. 공격할 때는 안 막히면 끝이야. 막히면 나도 손해 안 봐. 근데 아니랄까. 항목은 없다. 근데 이렇게 대지 상할 때 한조가 뚫어줄 수가 있어요. 한조가 지구편을 남자. 영웅님 일어나세요. 잡으려다. 이게 우리를 보호하던. 아 뭐야? 맞네. 난 지나가신 당. 항복은. 거점을 점령합니다. 제 옆으로 오세요. 오. 안돼. 아우씨. 아 잘못 눌렀어. 거점을 차지하겠다. 어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 누군가 맞았어. 누군지 몰라. 맞았어. 내가 먹잇감을 차지해요넌 아무것도 안. 뭐야? 뭐야? 왜 토르비언이 왜 여기 있어?
궁 아이콘을 바뀌냐고요? 봐봐요. 궁 아이콘 바뀌어 있었어? 나 못 봤는데. 범을 잡는 법. 아이, 은메달이네. 팀이 근데 잘해서 또 뚫었네 이번에. 아까 그 판 그 한 판은 진짜 잘 됐어. 네. 그 한 판은 왜 공안주가 좋은지 나오는 판이었는데 이번 판은 또 팀도 잘하네. 증표를 남겼다. 아씨. 전방에 이렇게 쓰면은 예, 욕쳐 먹어야 되는데. 모두 발사. 아! 어, 위도우 뽑았어? 위도우 아까 있어. 아 있었구나. 내 실수를 만회하겠다. 거점에 있습니다. 저한테 모이세요. 94 95 자리아가 개꿀인데. 용광로 오카미요 마가 테큐 크레이. 아하 진짜. 아 하필 그 계단 있냐 거기에. 영웅이여 일어나세요. 일 아니었어. 이번엔 다시 못 일어날걸? 모두 거점으로 이동합시다. 아까 궁극기 모양 보신 분. 궁극기 모양 어떻게 되는지. 적 포탑 제거. 내 눈으로 봐라. 1킷이 어딨지? 증표를 남겼다. 꼼짝 말라. 내 화살은 날아가지 않아. 오카미요 와가 테큐 크레이. 내가 먹잇감을 찾는 모두 발사. 수계는 아 소용맨 궁 맞았어요. 이렇게 맞으면은 옆에 그 중앙에 에임 표시 뜨잖아요. 아, 내가 단념할 것 같나. 궁광농 29% 한 35%까지는 끌어올려야 될 것 같긴 하고. 공격기 충전. 저게 포탑을 가버려. 갈 수 있나 여기? 못 갈 것 같죠? 못 갈 것 같죠? 아 안 해봐서 뭐. 궁극기가 준비됐어. 보이지 않네 좋았어. 방패 뚫어 방패 뚫어. 영웅이여 일어나세요. 우리 돌아왔다. 오카미요 과가 테큐 크레이. 동시 처치. 잡아라. 석양이 진다. 기본 화살 데미지요? 25인가? 35인가? 35인가 그럴걸? 차지하면 35에서 120인데 보통 한 30%만 모아서 쏘죠. 보통 본잡에서는
리퍼 딜로 잡았다기보다는 리퍼 딜로 잡았다기보다는 뭐 다른 사람들이 딜을 더 많이 넣는 광규 딜. 한조 할 때 참 좋은 게 라인하르트 근처에 항상 그 상대 팀원이 있잖아요. 라인하르트 방벽에 딱 때리면은 누가 없는지 알 수 있단 말이야. 보통 라인하르트 방벽 뒤에는 뭐 솔저, 뭐 메르시, 아니면 뭐 로드오그, 뭐 때에 따라서는 뭐 맥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겐지가 안 보여 거기에 없어, 그러면은 이제 좀 주변도 좀 볼 수 있고 그런 거 좋은 거 같아. 시메트라 정크렛 해볼까요? 팟쥐 이제 바뀐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그 알고리즘 자체가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상하다기보다도 더 좋은 플레이가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안 나오니까 그런 걸 좀 갱신을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걸 모르겠어. 방벽을 풀었다가 다시 쓰면은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요? 방벽에다가 꼽은 거는. 세상 천재 사범없이 비치광이가 다 모여. 최고야. 적의 공격까지 30초. 기다리는 건 내 취향이 아니야. 행동을 해야죠. 한양군 은밀하게 덧칠렀습니다. 반갑군. 5, 4, 이렇게. 3, 2, 1. 공격이 시작됩니다. 에이 거점을 수비하십시오. 이건 재밌겠어. 필 없냐? 아씨. 하필 우리 팀 시메트라라서. 아 이거 뚫렸는데. 한참이 공격하고 있어. 쟤들은 사나님만 예주자. 알아. 뭐 피한 거야? 아, 이거 잡았다. 아. 아이고. 자, 알았어. 전판에 뭐 하던 애지? 뭐야, 디바는 왜 죽었어? 디바 죽었네. 심지 덧점이 공격받고 있어. 쟤들을 화끈하게 맞이해 주자고. 아, 위도해야 되나? 근데 어차피 파라가 비에서는 또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은밀하게 덧칠렀습니다. 순간이동기 가동. 빠르게 움직여요. 모두 건장. 영웅님 일어나세요.